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었는데 악한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던 것은 사실은 본질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본질입니까? 저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행전은 이 한 줄로 요약하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이거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도 우리를 지은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본질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사역, 복음 전파사역, 가르침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나 석가가 말하는 선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조금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아까 본 영상도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선한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이것이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을 맞이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선했던 사람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를 지신 목적대로 본질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선한 일은 도덕 윤리적인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까 했던 모습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착함도 포함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런 여러분 도덕 윤리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선이죠. 절대선. 아니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적당히 선언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방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고린도서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서 이건 미리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고린도 후서 1장에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3절, 4절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이걸 바꿔 말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했길래 제가 영상을 봤어요. 급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제목이길래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본질로 돌아가는 부분이 그때 이제 그 제가 영상을 봤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예배드리고 뭐 제사 지내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른 것보다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다 좋은데 나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정확히 알 필요가 있구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환난 중에 어떤 하나님 막 책망하고 막 그 혀는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나와 같이 환난 받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 사랑과 선을 받고 우리가 그 선을 갖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선을 받았다면 착한 행실을 받았다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함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위로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는 것은 그 정말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위로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동격인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덕윤리적인 것 이상이 돼서 예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착한 행실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착한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윤리적인 착함 이하로 떨어졌다고 예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는 뭐 팩트에 대한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부분보다 너무 좀 아닌 모습이 나타나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야 내가 선해지고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를 한번 다 함께 돌아보면 시대가 갈수록 착해지기보다는 악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신기한 거는 점점점 악해져간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도 악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점점 더 악해져요.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정인이 사건도 들었지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목사님 자녀들이잖아요. 저도 목사님의 자녀인데 야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정신병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이게 바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 임할 것이다. 점점 사람이 악해지니까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서로가 막 악해져 갖고
예, 100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완전 제끼고 미워하고 쳐다도 안 보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물론 예, 좀 코로나 때 여러분 그렇게 발견된 일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정보로 의하면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전파됐다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 그 뭐 지하철에 있다가 감염됐거나 음식 먹다 감염돼도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교회 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발로 인정한 퍼센트가 6% 정도 예, 되니까요. 예, 사실 그런 모습이지만 예, 이런 좀 모습 속에서 더 이렇게 욕을 먹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주교, 불교 모든 다른 타종교 합해도요. 기독교가 선을 해가고 복지를 하고 좋은 일 한 거 여러분 이거에 비교하면 모든 종교가 다 합해도 기독교 프로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복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행동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어때요? 10개 잘해도 아니 100개 잘해도 지금 아니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왕따를 시키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만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여러분 전제사를 마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욕을 안 먹었냐? 엄청 욕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 뭐 꼭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불끈 할 것만은 예, 아니라고 보고요. 성경을 보니까 사실 옛날에도 참 악했더라고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강포가 땅에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그래서 포악함이라고 되죠. 옛날 성경에는 강포가 충만한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강포, 포악함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싸납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여기 봐봐. 싸나운가 안 싸나운가. 우리가 싸나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요 제가 싸나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은혜 떨어지면 목사도 싸나워지고 다 싸나워져. 근데 은혜 받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강포,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즉 악의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요.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싸납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악하다는 겁니까? 갈수록 여러분 싸나워져요. 싸나워. 여러분 이 얼굴만 봐도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자기랑 관계 안 되면 전혀 막 쳐다도 안 보고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선함이 사라지면 악해진다는 거죠. 악한 건 단, 여러분 간단해. 선함이 사라지면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아까 여기 보면 예, 부패됐다라고 또 12절에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폐괴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폐괴, 부패라고 하는 이 폐괴가 부패라는 뜻이에요.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썩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질에서 이탈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들이 뭔가 본질을 이탈하니까 부패된 것, 썩게 된 거예요. 썩게 됐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모습인 선함과 온전함을 떠나서 부패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함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아주 들짐승처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마귀 형상이라는 거죠. 우린 이렇게 악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강포가 충만하고 예 포악함이 충만하고 부패됐을 때 이 악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해버리셨어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형 폐기 처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창세기 6장이 되지 않도록 본질에서 이탈됐던 저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선함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나는 이걸 감동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강팍해지고 싸나워지고 여러분 본질을 떠나 부패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화림교회는 성도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보셨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본질에서 이탈돼서 주님은 폐기처분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악한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결과죠. 주님이 보실 때 악한 행동을 한 거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먼저는 주님이 악하게 보신 것은 마음과 생각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의 근원은 생각이고 마음이죠. 또 계획입니다. 계획이 악하다. 생각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즘 이 시대가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없는데도 덩달아 어려워.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나도 덩달아 어려워지고 마음이 막 예민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선해지고요. 이 마음이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인격적이 되고 선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폭력적이잖아. 뭐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 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둘을 거느리면서 젊은 사람까지 다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게 됐는데 이런 모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선함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악함이죠. 가인의 악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원을 요한일서에서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찐 연고로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자. 이런 물어볼게요.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사탄 권세죠. 이 악한 자, 이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악해지는 거예요. 악은 간단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은 누가 준다고요?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 이게 왜 악을 누가 갖다 줘? 마귀 갖다 주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부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선함을 무너뜨려서 난폭해지고 예 계획이 악해지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더라는 거죠. 마귀가 악을 줘가지고요. 이 절대 선은 하나님인데 절대 악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갈래 속에 있는 거죠. 누구의 연약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해질 수도 있고요. 교회에 다녀도 악해질 수 있고 예배 드려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그 아까 뭐 정인 사건 들었지만 아니 부모님이 목사님이면 신앙생활 안 했겠어요. 예배 드렸죠. 또 뭐 CBS에서도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종사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 드렸다고 선해진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선인 하나님의 영향력과 절대 악인 사탄의 영향력, 이 두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 본질대로 죄송합니다. 선한 여러분 모습이
이 선한 것을 위해 지음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처럼 되느냐, 마귀 작품처럼 되느냐에 따라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제가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크게 한번 외치는 건데, 선한 자가 되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자,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로마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왔어요. 1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만드셨고 선으로 여러분 세우셨고 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늘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거냐. 마귀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 자꾸 악하게, 예민하게, 여러분 사납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악을 자꾸 미워하고 내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죠. 선에 속해야지. 나는 선이야. 나는 선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 라고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 여기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했는데 거짓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가섰죠.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거짓,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인사는 해요. 근데 그 인사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거야. 마음의 내면 속에는 아유 저 욕을 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당신과 상종도 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가 다닐까 말까 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옆에서 얘기도 하기 싫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얘기도 안 해, 막 웃다가도 얼굴 딱 인상 쓰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짓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모습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 우리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짓 없는 사랑, 쉽진 않지만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악을 미워하고 다시 한번 선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이요. 기침을 하는데 갑자기 1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여기서도 보면 박해하는 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참 그런 사람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예, 정말 잘해줬는데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러면 막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 모습은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다시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사람 있잖아요. 아 진짜 저 너무한다, 진짜 내가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한 명씩 꼭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봅시다. 주여! 아, 크게 좀 해보세요. 다시. 주여! 내가 지금부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여행사가 참 제가 한 10년을 거래했던 여행사인데 돈을 조금 더 남겨 먹으려고 한 건지 일부러 숨기나 그 속은 진짜는 알 수 없지만 그 키로를 여러분 40키로로 된 거를 25키로 줄이고 해가지고 그걸 다 이게 뭐 20명 넘으면 그것도 꽤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올 때는 짐이 없다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속인 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뭐 선물 사오다 보니까 선물 비용보다 예 과태료가 200만 원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짐 다 꺼내고 봉지를 들고 손으로 들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왔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아 갔다 와서 살에 걸렸나 봐요. 갔다 와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얘기를 했더니 나몰라라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어우 정말 이거는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교회를 등쳐먹고 교회를 사기치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뭔가 막 환불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또 했는데 결국은 목사인 내가 싸우고 미워하는 거가 너무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최소 비용만 그냥 최소 비용도 안 되겠죠. 그냥 그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게요 참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예수 믿음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끼면 돼.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제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끼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기 때문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면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요 이 미워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좀 초신자 단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끼고 미워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라. 제가 새벽 예배에서 드린 얘기 했는데 전에 교회에서 네, 이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집사님이 집사님도 아니죠. 집사가 다리 몽둥이 똑 부러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거야. 참 어이없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전에 한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뭐 예언도 받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난리가 났어. 기도를 이렇게 다 강단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뒤로 쏘고 누구를 앞으로 쏘고 두 분이서 기도하면서 전쟁이 난 거야. 서로가 저 속에 있는 귀신 나가라고. 와 이게 그러면서 막 서로가 막 저주를 뿜어대는 기도를 막 하는 거야. 내가 교통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원수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함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이렇게 또 여러분 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자 12장 9절 읽겠습니다. 12장 19절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예, 원수를 내가 갚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원수인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딱 베고 사인만 딱 하고 예? 그때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니까. 다윗아 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복을 주시기 원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요. 예,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이러면 통곡하며 회개를 했잖아요. 참 이게 바로 선함이라는 겁니다. 선함.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할 때니까 너가 갚으려고 하지만 너가 하나님 다리에 서서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요. 20절. 20절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랴. 제가 오늘 낮에 숯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느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안 좋은 사람이요. 인사도 하기 싫죠.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오히려 어려우면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인지라. 전혀 아닌 것처럼 다 시침대고 있는데 예 사람인지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은혜 충만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손 딱 꺼요. 우리가 기도에 있잖아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달라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 용서해달라고 존재 조건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어우 이 내 마음이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에게 속하고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속성과 같이 우리가 원수에게도 마시우고 그렇게 하면 마치 다윗이 그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의 자손인 이 므비보셋을 자기의 상과 겸상을 합니다. 왕과 함께 겸상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 전륵발이 므비보셋이 숨어 도망가서 삼족을 멸하는 시대에 여러분 그 므비보셋 찾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이것은 보면 참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절대 선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숯불이 우리 머리에 쌓여지고 숯불이 쌓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이렇게 여러분 결론 짓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원이 충만해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선한 능력의 본질로 예, 승리하라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한마디로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 선이신 하나님의 본질의 자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라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 하나님은 선언신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젖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이 자원이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 내가 충만해지고 또 나는 선한 것을 위해 부름받고 예,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힘들어도 자꾸 선으로 이기려고 그래 용서하라고 했어 그래 축복하라고 했어 그래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고 했어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 예 그리고 그가 주님은 먹이고 마시라고 했어 하면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나를 부인하고 나 것을 내려놓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내 속에 품기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라는 겁니다. 악을 품어갖고 내 마음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이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 이 1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 드려서 내가 갚으심을 받은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변화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2절이죠.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드러나서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덕을 세우고 남에게 있는 덕을 세우고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원하시는 예수의 그 정신이 그 주님의 인격이 살려지기 싶은 인격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하나님의 오이코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인격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병고침과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인격이 많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 앞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인격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또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성품 즉 사랑, 선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새벽에 이렇게 나누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즘에 뭐 대면 예배냐, 뭐 비대면이냐, 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기독교만 완전히 뭐 개독교 기독교 말살시키는 것을 뭐 청원에 올린다는 또 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또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막 악해지고 막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막 여러분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점점 이렇게 되어져가는 마음속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서 남은 것은 악밖에 없는 모습으로 점점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름에 보면 뱀이 이렇게 독을 뿜고 가을 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독이 강해지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가을 돼서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가면서 선을 품고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정신이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선이 나와서 이 험한 세상 앞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본질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또 어쩌면 이 모든 상황 속에 점점 악해지고 남는 게 점점 악만 남아서 건드리면 다이아마트가 폭발하고 예민하고 짜증내고 확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도 강포가 충만해지고 싸나워져가는 거 아닌가.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게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왜 이제 그게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나는 싸우는 영화를 액션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폭 나오고 막 그러면 재밌어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나와바리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 뭐 범죄도시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면 난폭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봐요. 정인이를 때리는 거래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봤더니 와 막 나가 막 갑자기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와 이거 보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사람이 악해지겠다. 여러분 이 어떤 영상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어떤 영상은 우리를 선하게 만듭니다. 아까 여러분 그 영상 봤잖아요. 그 보니까 악해져요. 선해져요. 선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든 예배를 보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예배도 나갈 때는요. 막 이제 얼굴도 못 찾아봐. 왜? 악해져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악한 자로 왔다가도 녹아지고 영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재미로 보고 말하면 좋은데 이게 남아가지고 찌꺼기가 돼서 내 속에 잠재된 이런 어떤 폭력적이고 나쁜 근성이 내 속에 막 꿈틀거리고 만들어지고 억울한 것을 여러분 영상으로 영화든 뭐든 요즘엔 영화를 뭐 짧게 소개하는 것도 있어갖고 그것도 내가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속에서 분노가 세상을 향한 분노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점점 독을 머금는 것처럼 악해져가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누구 권사님 만나면 대파라고 그래 끝장 가자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 그 손이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악을 이기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선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코로나가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 그리스도인이 욕도 먹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억울해? 왜 안 억울하겠어요? 나도 억울해.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는 건 악만 남으면 안 돼. 따라서 남는 것은 선만 남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 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여기 한번 좀 읽었는데 우리 9절부터 성경을 쭉 한번 우리 21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오늘 좀 정리할 건데요. 자, 한번 쭉 예, 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 말씀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요즘 시대는요 예, 무슨 우는 자들과 함께 울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박해져 가고 있어요. 16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지식이 충만해서 막 여러분 내 지식으로 여기 당은 여기 당대로 저기 당은 저기 당대로 막 서로가 막 여러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16절 계속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속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계속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남는 것은 악밖에 없다고 악에 바쳐서 예민해지고 내 속에 있는 나쁜 성격과 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고난이 가중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형상이 예,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대신 맞고 대신 찌르더니 너희는 자유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제가 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이런 구덩이에다가 사람을 넣더니 나뭇가지를 막 넣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산 사람을. 근데 나오니까 몽둥이를 패고
걷다 또 불질러.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나오면 또 맞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몸에서 나뭇가지를 소소히 누우면서 태워 죽이네. 이야, 나 그거 어떤 사람 목 잘라 죽이고 어떤 사람 불에 태워 죽이고. 제가 5분 영상 봤거든요. 불에 태워서 그렇게 그 철장을 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영상도 내가 진짜 봤어요. 토는 안 했는데 내가, 이야, 사람이 금방 안 죽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슬람 이걸 놔둬야 되나? 기독교를 계속 오른뺨 떼면 왼뺨 떼고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제 마음속에 분노도 일고 그런 거예요. 참 이거에 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예, 오른뺨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야, 이건 읽을 때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충분히 변호하고 싶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나 나가서 욱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은 대로 욱 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선함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죠. 제 말은 이런 것을 그냥 겉모습만, 자네 겉만 닦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근성과 기질이 내 속에서 나타나도록, 나는 선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정말 선한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 속에 악이 있어. 그래, 내 속에 있는 악을 철저할 게 아니라, 그래, 터뜨리자 하고 악에 속하려고 악에게 치는 것인데, 본인이 이게 내가 원래 본질이 악인 줄로 착각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여러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한 모습을 회복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불신자보다 더 내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마태복음 5장 12절인가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 13절부터네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 옥토밭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았고 나름대로, 그런데 내 속에 왜 착함이 점점 사라져가나? 나도 고난 때문에 요즘에 더 예민해지고 악해져가는 건 아닌가? 내 속에 선은 다 도망가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점점 갈수록 악해져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심어라,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더니 9절에 가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10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행해서 영생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 영생을 거두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뭐냐? 대표적으로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피곤하지 않으면 거둘 거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 우리에게 이 착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예,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이제 금요 집회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딸이 비둘기가 날지 못하고 막 젖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비둘기를 데려다가 모이도 주고 막 그렇게 키웠대요. 그러면서 비둘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고 시름시름해서 그가 날 수 있도록 하려고 밥만 준 게 아니라 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푸둥 날다가 떨어지고 푸둥 날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은비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집도 이렇게 막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예, 뭐 강아지랑도 같이 잘 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아지랑도. 근데 하루는 그 집에 강아지가 얼굴을 확 드미니까 이 비둘기가 놀라가지고 못 날던 비둘기가 푸둥 날아갔대.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지금까지 그렇게 날도록 훈련시키고 했는데 내가 모이 먹으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아 날아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날지 못하는 비둘기처럼 있는데 어쩌면 그가 여러분 걔가 그냥 그 집에서 참 쉬고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튀미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모르고 와 놀란 감에 파다 보니까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이긴 고난이고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놀라서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정말 우리가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 비둘기에게 그 고난과 두려움과 그 공포는 잠깐의 공포는 그를 거듭나게 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이 뭔지 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찾아간다면 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영상 보고 말씀 저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이 고난 중에 악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